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쳤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소나기 소식도 있네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캐스터, 지금 서울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은 까만 구름은 지나가고 하얀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더워지면서 오후 한때 전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소나기가 지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오후면 그치지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부산 30도까지 오릅니다. 이맘때 서울이 25.2도, 부산이 25.5도로 2에서 5도 정도 크게 웃도는 기온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영동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립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선선한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찾아오면서 괜히 입맛이 돌지 않으시나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식욕을 도두기 때문인데요.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고른 영양으로 든든하게 식사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